안녕하세요. 마리맘. 비 오는 수요일 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올해 날씨는 비가 오면 너무 무지하게 오고 해가 뜨면 너무 무지하게 뜨겁고 아유 정말 식물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 옥상에를요 한 4일 만에 왔는데 토요일에 왔다가고 오늘 처음 와요. 근데 세상에 내가 없는 게 얘네들은 진짜 잘 크는 길인가 봅니다. 진장이 없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게 이거 보이시죠? 이게 선반을 해놓으면은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. 위에 애들이 이렇게 비를 막아주고 그 밑에 애들은요 별로 이렇게 안 맞아요. 다이아몬드 베라 너무 예쁘죠? 요 가까이 보세요. 네, 이거는 피오나. 너무 예쁘죠? 그래서 제가 물이 굉장히 고픈 애들을 위로 올려놓고 물이 빵빵 찬 것 같은 애들을 또 다시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데요. 이런 애들은 거의 비를 안 맞았어요. 저번에 물을 먹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놨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키우는데 물이 굉장히 고픈 애들을 일단 비가 올 것 같으면 위로 올려놓습니다. 얘네들도 물을 제가 분갈이 하고 안 먹였는데 요번 비로 뭐 아주 볼땡이가 탱탱 다이어트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맞아 있네요. 아주 뭐 그냥 튼실해졌어요. 아주 그 사이에 제가 며칠 안 나오면 이렇게 입장들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멋진 뽕뽕 자랑하고 있답니다. 이거 아르제도 굉장히 여름에 힘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튼튼해진 것 같아요. 아이고 여기는 또 뭐가 있나. 여기에도 나름 물고픈 애들을 넣어놨는데 충분히 먹은 것 같아서 밑에 애들하고 이제 또 위치 좀 변경해놓고 또 가면 또 며칠 있다 와야 되니까 저는 베란다에서 꽃이나 다육이 키우는 것도 바빠졌어요. 제가 너무 늘려놨나 봐요. 그리고 여기는 여름부터 비를 아예 맞고 컸던 이 노숙쟁이들은 그냥 지금도 그대로 놔둬요. 그러면 여기 비가 멎으면 또 바람에 또 잘 말리고 이래서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비를 맞고 또 여기 이 담벼락 다육이들도 처음부터 비가 이렇게 맞았었어요. 그리고 해도 맞고 그래서 입장도 탄 애들도 있고 그럼 띄어내고 어떻게 제가 일일이 다 옮기기가 힘들어서 그냥 내비로 둔 다육이들 여기 이러고 있어요. 뭐 화상도 입고 막 얘네같이 이렇게 요 화상 입고 이렇게 이런 애들 막 뜯을라게도 안 뜯어지네 이러고 있어요. 그럼 또 대신에 비가 멎으면 바람 불면 얘네들은 시원한가 봅니다. 얘 파이오피엘라야말로 봄부터 지금까지 노숙 중인데 돌덩이처럼 굳었어요. 이게 군생을 제가 하나하나 다 떼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파이어필라가 원래 자구를 굉장히 잘 다는 애들인가 봐요. 그 속에서도 이렇게 자구를 또 달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너무 예쁘죠. 불이 난다 불이 나 쟤네들은 전혀 겨울이 아니 한겨울 되면 불나요 쟤네들은. 여기도 진짜 위치를 한번 바꿔야 되겠네요. 물을 충분히 먹은 것 같아요. 비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물을 안 주고 있었어요 흑장미랑. 근데 이제 좀 바꿔주고 밑에 여기 물 아예 비 안 맞은 애들 올려주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. 이제 꽃을 보러 가야죠. 꽃들은 비가 오니까 고개를 다 숙여버렸네요. 대기롱들 좀 보세요. 입장으로 묻히고 뭘로 묻히고 아스타도 뭐 이렇게 이 꽃바람에 그리고 이거 뱀의 꼴인가? 이게 참 잘 번질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뿌리가 땅 밖으로 솟아올라 있는 애를 제가 그냥 들고 왔어요.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. 뱀의 꼬리? 뱀의 꼬리였던 것 같은데. 여보세요. 얘네들은 아직도 배모르는 꽃을 피고 지고 하고 있답니다. 이거는 어차피 월동이 안 되는데 대모로 꽃이 떨어져서 씨앗이 내년에 발화가 될 것 같아서 놔두고 있어요. 색기름 좀 보세요. 색기름.
요, 진짜 얘만큼 변함없이 떡 버텨주고 있는 애가 없어요. 그런데다가 나무 하나가 저 큰 화분을 거의 이렇게 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진짜 친구들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런 색에서 이렇게 슬슬 이렇게 바꿔지다가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 멋있는 멋쟁이죠 색비름. 아 우리 집 숯부쟁이랑 이런 애들은 아직 꽃이 안 피었어요. 구절초도 꽃 안 피고 우후. 그리고 이제 나만 없으면 꽃이 피고 지는 아부탈린도 저번에 흰꽃이 피었더니 흰꽃이 지니까 또 이렇게 오렌지 꽃이 피고요. 비 오는 날은 용담도 잎을 다문화 봅니다. 용담이 예쁘게 피었더니 잎을 다 다물어 버렸네요. 용담 3,000원짜리 겨울에 그 작은 포트가 이렇게 큰 화분에 넘치도록 컸어요. 뭐 이거는 겨울에도 꽃 피니까 이제 추워지면 베란다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. 노랑공이 콩, 아니 노랑공이도 진짜 아기아기한 게 이렇게 컸는데 꽃이 다 떨어졌네요. 어머 기생란 꽃이 또 피었어요. 어우 예뻐라. 진짜 기생란 몇 가닥을 사가지고 심었는데 저렇게 폭풍으로 가족 수를 늘려주고 너무 착한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또 우리 집 러블리 로즈 장미어부 요것들 요 박대기 저는 이 러블리 로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러블리 로즈를 많이 좋아해요. 얘는 메론나무예요. 메론? 응 맞아 메론. 그리고 입장을 부비부비하면 메론 향이 나요. 메론나무가 열리는 나무예요. 올해는 이제 늦었지만 내년을 기약해 봅니다. 왔으니까 다 봐야죠. 꼭 한번 키워보라고 권하고 싶은 이 꽃 팝콘 베고니아 너무너무 순하네요. 진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순하게 꽃 필 수가 없어요. 이거 보세요. 팝콘 저기 장미 베고니아 너무 예쁘죠. 얘는 제가 입이 이제 입장 보는 그런 애라서 밑에를 좀 쳐줬어요. 위로 올라가라고 키 크게. 그리고 이거 보세요. 노지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면 거기에 또 적응하는 게 식물인 듯 합니다. 이렇게 요것도 봄이 아니고 제가 여름인가 장마철에 얘네들한테서 다 꺾어가지고 여기에다 삼목? 잎꽂이 해놨는데 이렇게 크고요. 요것도 잎꽂이 해놨는데 이렇게 잘 크고요. 기특합니다. 이제 오나 빗속에 우중에 우리 이건 제가 맨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제라늄들이 안 보이는 사이에 이렇게 꽃도 펴주고 또 여기도 꽃이 펴주고 아이고 예뻐라. 근데 고개를 숙였어요. 비 맞고 있어서. 여기도 꽃이 있네요. 여기도 꽃이 있네요. 근데 꽃보를 맺힌 애들이 집에도 엄청 많은데 여기 있는 애들도 바쁘네요. 바빠 내가 보니까. 저는 아직 뭐 가지를 쳐주지도 않고 삽목을 해놓지도 않고 그냥 놔뒀어요. 요새 제가 좀 힘들어서. 근데 이렇게 자연으로 잘 크고 있네요. 그죠? 고맙죠? 꽃님이는. 꽃들을 정말 나무랄 수 없을 만큼 너무 이뻐요. 이거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요. 임파첸스가 꽃들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. 요 뒤에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요거는 정말 순둥순둥 비에도 강하고 여름 햇빛에도 강하고 너무 잘 커주고 있는 이 겹페추니아 흑진주 정말 착하고 또한 이 사피니아 얘도 봄에 얻어서 지금까지 여름에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. 이거 보세요. 흑진주 이거 정말 여기에서 삽목해서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이렇게 보금 들어놓은 애들인데 모주도 아직 이렇게 잘 살고요. 장미어부
국화. 국화 이게 꽃이 좀 큰 꽃입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좀 10월 말 정도 됐을 때 얘는 월동이 돼요. 카네이션이 월동이 되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베란다에서 키우면 겨울에 또 꽃을 보여주니까 제가 한 10월 말쯤에 그때 이제 캐가지고 베란다로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. 그때까지는 여기에서 꽃을 피워줄 거고. 국화 소국 보세요. 소국 이렇게 커졌어요. 이렇게. 우와. 이제 노랑이가 피네요. 노랑이가. 예쁘죠? 세상에 그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자랑할 수가 없어. 이렇게까지 커졌어요. 제 몸만큼. 난 몸만큼. 내 몸만큼 아닌데? 내가 더 날씬한데? 그리고 이렇게 비 잘 맞고 잘 있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제가 자랑해 봤습니다. 여기는 옥상에서 마리맘 정원이 영상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